임상심리학자 김태경입니다. 최근 2차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론, 수사기관, 네티즌? 대부분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그중에는 심지어 친구와 가족도 있습니다. 내 친구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시죠? 대체 어떤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지, 왜 1차 피해보다 더 잔혹하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는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피해는 범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차적인 피해라고 보실 수 있고요. 3차 피해는 범죄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라는 말이 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살인이나 방화, 폭행, 치상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낙인 찍고 모욕하는 능동적인 가해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그들을 처우하는 수동적인 가해도 모두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왜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알려면 범죄라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나 공포, 불면증, 악몽 등과 같은 트라우마 후유증이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후유증은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즉,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뇌가 손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 후유증입니다. 트라우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스몰 트라우마와 전쟁,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빅 트라우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우리의 뇌 발달과 기능을 방해하는데요. 빅 트라우마는 한 번만으로도 우리 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세 단계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은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간입니다. 파충류에게도 있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정서와 조절,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포유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은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인데요. 이 영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 운동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영장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대뇌피질의 가장 앞부분은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공감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변연계의 핵심 구조물인 해마는 학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맞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얼어붙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작용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과 상호작용합니다. 변연계가 자라를 보고 놀라 소뚜껑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전두엽이 저건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야 라고 말해주어서 변연계의 오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빅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변연계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전두엽의 조언을 받을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잔뜩 놀란 뇌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건의 재발 징후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발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즉, 과각성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오히려 활동을 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크기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억에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험한 공포와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 떠오르면 정서적 공황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심리적 생존을 위해 해마의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억이 덜 나야 덜 무섭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에는 완벽하게 사건 기억을 잃는 시민성 기억상실증을 보일 수도 있고 약한 경우에는 자주 몽롱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억이 원치 않는 시기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찾아와서 트라우마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사건 기억을 완전히 잃은 어떤 강간 피해자는 산책 중에 가해자의 몸에서 났던 시궁창 냄새를 맡고는 사건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검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연구진은 강간 피해 후 약 9개월이 지난 PTSD 환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 활동의 감소와 손해 활동의 과잉 활성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뇌의 영상 이미지는 PTSD 환자의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정상군의 뇌 이미지입니다. 색깔이 파랑색으로 짙어질수록 과소 활성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TSD 환자의 측두엽, 그 속에 변연계가 들어있는데요. 이 변연계가 과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손해가 이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밝은 색으로 변할수록 과잉 활성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PTSD 환자 집단에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 증상은 재경험, 과각성, 회피, 그리고 부정적 사고의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경험은 사건 당시로 돌아가는 듯한 경험인데요.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는 경우 다시 범죄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거나 악몽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세상에서는 이미 범죄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세상에서는 범죄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무한 반복되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과각성입니다. 과각성은 생존을 위해 온통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소한 일에도 과잉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성과 관련된 일일 경우 남성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온통 부정적 사고로 머릿속에 가득 차고 끊임없이 그 생각이 반복되는 증상도 수반됩니다. 특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가 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무리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탓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범죄라면 앞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통제감 회복을 위한 고군분투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한동안은 부적절한 죄책감에 대해서 논박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저 연민 어린 목소리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분명 너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꾸 너의 잘못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정도면 됩니다. 사실 많은 말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적인 상태에 있는 뇌는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잘 해석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단 침묵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무관심함이나 냉담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이 오래 지속되면 회복을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건강한 신념으로 바꿔주기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범죄 피해의 분노가 바깥으로 향할 경우에는 세상이 왜 다 이 모양이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향하는 경우에는 죄책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바깥을 향했다, 나를 향했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데요. 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진폭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들, 즉 깜빡깜빡하거나 멍해지거나 과민해지는 양상이 더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복 요인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관심과 지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호기심과 관음증적 욕구, 심지어 2차 가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초반에만 불필요할 정도로 반짝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2, 3개월 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놀란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요. 하지만 당사자는 현재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은 빨리 종료되지 않습니다. 긴 사건은 5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뇌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형사사법 절차에 계속 연루되는 피해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일상으로 돌아와. 그만 좀 징징대. 피해자는 필요로 하지도 않던 관심까지 주던 사람들이 점점 태도가 바뀐다고 지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와 똑같이 그 시간 내내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처럼 피해자가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본인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해서 피해자에게 좀 더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범인은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대부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또한 범행은 대부분 한 번에 끝납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여러 사람의 가해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가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잔혹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을 선택한 공군 역시 1차 피해 이후에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썼죠. 조직을 위해 최선의 방법까지 고민했던 사람에게 조직은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직속 상관은 이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되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상부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중사를 압박했습니다. 트라우마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사건 후에도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많아서 평생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2차 가해는 이러한 성장의 노력을 짓밟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온 영역이 손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분이 손상되는 것이고요. 건강하게 남아있는 영역을 강화하고 돌보면 손상된 영역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이런 식의 말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어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해야 하고 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되 남의 것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인 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끔찍한 수준의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운이 매우 좋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범죄는 피해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범인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는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조장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믿고 신뢰하고 살되 우리 중 누군가가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되면 사적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책임이 오롯이 범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회복과 범죄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험을 드는 건 어떨까요? 내 시계는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에 멈춰 있어요. 머리는 앞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내서 더 열심히 살라고들 해요. 이제 저는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처럼 힘든데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말까지 이게 위로인지 압박인지 통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모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겠죠?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 김태경입니다. 2019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소위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분 혹은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범죄의 잔혹성만 기억하고 피해자의 가족은 잊고 싶어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외면해온 살인사건 유가족의 삶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종종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아젠다를 부각시키는 재료로 소비되거나 범죄의 잔혹성만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방송, 뉴스, 책, 영화 등등에서 수없이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만 계속 다루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의 이야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관심이 없으면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나을 수 있는데 부적절한 말들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면 좋겠는데 자꾸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그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 역시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이나 교통사고, 살인사건 등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는 것은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극도의 분노, 복수심, 비난, 죄책감 등이 유가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요? 어쩌다 사건이 일어나서 가족이 사망에 이르렀던 건지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특히 행방이 묘연하거나 살해 방법을 모를 경우에 이러한 갈망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까지 샅샅이 찾아보려는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유가족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수사 초반에 유가족이 참고인, 심지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조사자들은 일부러 떠보느라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 알 바 없는 유가족들은 그 모두를 사실로 이해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나름의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가 벌어진 피투성이 집안, 누가 치울까요? 예전에는 범죄 현장, 살인의 현장조차도 유족들이 직접 치우는 일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현장 정리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정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난장판 집안, 그걸 눈으로 보는 가족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돌아가신 분이 칼을 맞고 어디에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흔적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수사관에게 들은 정보,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보신 것들, 그리고 떠도는 말 등등을 모두 조합해서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재구성된 범죄는 유가족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가해자들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강간하려 해서 내가 말리다가 정당방위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가족은 진실이 너무 알고 싶고 내 가족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해자의 주장이 마치 팩트인 양 믿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오보가 매우 심각해서 낯선 사람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양 오보가 나서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사건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았죠. 유족들은 범죄 행위자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봐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죗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보를 찾으러 직접 돌아다니시는 유가족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전담해서 사건 절차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유가족인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사람처럼 내몰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후유증이 가장 늦게 나타나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살인사건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다른 가족이 힘들어질까 봐 자신의 슬픔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대 형성이 되지 않고 소통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도의 방식이 가족 구성마다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딸이 사망한 경우 엄마는 정서 초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하고 종교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빠는 문제 해결 중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일을 늘리거나 사건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남은 아이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도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서 자꾸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상실감을 다룰 기회도 없이 강도 높은 통제에 고통받게 되고 결국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지지자원이 돼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수만큼 상담자가 배치가 되고요. 각 구성원들의 애도 방식에 맞추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서로의 애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어서 살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선징악이라는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가족의 귀에 그러한 말은 피해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가족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살인사건의 유가족임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이 살인사건 유가족임을 알고 배척할 것을 걱정하시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지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나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가족이 살인으로 사망한 경우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곤 합니다. 심리 상담조차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는 작업으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더 벌을 받고 더 고통스러워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에 오시더라도 자신이 나아질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에 대해서 주변에서 눈치를 채고 그래도 살만해졌네, 좀 나아져서 다행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 상담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아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견딜만해졌다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간접적으로 갑자기 겪은 것이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빨리 따라가서 사후세계에서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증가되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가족은 언제쯤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머릿속에서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인식하는 데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인지적 확실성이 담보되어야만 심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가족들은 어딘가에 고인이 살아있을 것이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 부분을 가리고 온전한 부분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보지 않겠다는 결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놀란 뇌가 회복하는데 평균 3년에서 길면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선 1년 정도가 지나면 배우자를 잃은 분에게 재혼을 언급하고 자녀를 잃은 분에게 다른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족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회복의 촉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에게 듣는 이러한 말들은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빨리 기운내라고 재촉을 하시지만 막상 유가족들이 기운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식을 잡아먹고 웃는다 비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중덫이 걸리는 셈이죠.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사건 유가족에게도 피해자 다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척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유족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족분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이해할 기회가 없어지고 유족들은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은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한순간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사건 당시 장면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잊게 만드는 것은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잠시라도 머물게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생기면서 삶이 다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통한 와중에도 어느 한순간 웃고 떠드는 것이 치유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살인사건 유가족과 상담한다고 해서 심각하게 붙잡고 울거나 비통해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살인자의 가족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이자 범인의 가족이기도 한 아들이 내게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우리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의 과거사를 궁금해합니다. 어느 집에서 어떻게 자랐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등등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범인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범인과 우리를 구분짓고 그들을 흑화하는 대신 우리를 백화함으로써 안정감을 찾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인의 가족들도 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의 부모는 자식을 잘못 키워 나쁜 사람을 만든 사람이 되고 범인의 자식들은 범인의 나쁜 피를 물려받은 잠재적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지 범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흑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흑화는 나쁜 피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낙인과 배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오랫동안 상담을 받았던 살인사건 유가족분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고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지금 여기의 삶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었고 이웃이어야만 합니다. 살인사건 유가족에게 요구하는 피해자다움, 그들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과 오해가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아저씨가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아이에게서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B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요? 범행에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혹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딱 감이 오시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독심술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고백을 하자면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무슨 수로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읽겠습니까? 심지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범죄 사건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살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복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를 시도한다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만 막을 수가 있겠죠. 법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누군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서 유무죄가 선고되니 각자의 주장이 크게 달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증거도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치아가 부러졌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안면을 가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범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치아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더욱이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각자의 주장만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니 범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거나 증거가 있었더라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고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줄 수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에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면 될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씨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외출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보고는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래서 소변을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퇴행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꾸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아저씨가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가 아저씨가 누구인지 거듭해서 물었지만 아이는 말하면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A씨는 방금 전에 보았던 B씨가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말하기 싫다는 아이와 3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아이에게서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B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이 진술 분석입니다. 진술은 특정 사건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을 담은 말이나 자술서를 말하고 진술 분석은 그것을 분석해서 진술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보는 없는지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왜곡한 정보는 없는지 그리고 진술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15년 설날 아침에는 무엇을 드셨는지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아마 늘상 똑같이 밥을 먹지 않았을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추석날 점심에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날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뒤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억은 정말 생생하게 잘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기억에 등록되지 않거나 다른 기억들과 혼동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와 달리 스트레스가 강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에피소드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기억에 등록되고 회상도 비교적 잘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상이 100%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16년 추석날 장례식을 치른 뒤 분명 갈비탕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근에 고인의 아드님과 그때 일에 대해 대화하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먹은 것이 갈비탕이 아니라 설렁탕이었다는 것을. 기억은 사건 전, 중, 후의 경험에 의해 매우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말은 모두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오류투성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이벤트를 해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술에 항상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 진술의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자체가 가진 특징인데요. 개인의 심리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기억을 다르게 저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기억의 일반적인 특징 때문인지 혹은 사건 이후의 어떤 경험 때문인지 혹은 누군가의 암시나 코칭에 의해서 왜곡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특징인데요. 성격, 정서 상태, 성에 대한 인식,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특성, 이런 모든 요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린아이나 장애인이 진술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적 특성, 그리고 장애의 특성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도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그 기억을 회고하는 능력 역시 부족합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종류의 오류를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상황을 특이하게 해석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둘을 묶어서 보통 정신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장애는 타고난 장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장애가 지속되게 되어 있고 진술에 미치는 영향도 상황에 따라서 큰 편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다릅니다. 정신장애란 조현병 양극성 장애, 조현정동 장애를 일컫고 정신장애의 경우 정상 발달하다가 청소년기 후반에서 20대 초반 혹은 30대 중반쯤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한 장애입니다. 따라서 기능의 효율성이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은 정신장애 진단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에 자기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상태였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경험한 것을 증상이 의미 있게 회복된 이후에는 잘 회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고 깬 뒤에는 음주 상태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면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내가 상대를 기만해서 부차적인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나의 그 말을 상대방이 그대로 믿었을 때, 그때에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진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발달적 미숙함 때문이거나 실수이거나 혹은 상대방의 유도 질문에 따라서 잘못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년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 발생 장소에 맥주가 3병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를 만나서 면담할 때는 5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분석가로서 저는 달라진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건 후에 경과된 시간의 양과 질로 인한 오류인가? 두 번째 가설은 3년 전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잘못 유도된 것인가? 애초에 2병 이상이라는 정도만 기억났을 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조사자가 반복적으로 정확한 병의 개수를 묻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3병 혹은 5병 등과 같이 조사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측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진술자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사람일 가능성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진술은 의도된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를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의 가능성을 면밀히 탐색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설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설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것의 검증 결과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타당한 가설 설정은 분석가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분석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게 될까요? 성폭력 사건이라면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발달심리학적인 이해,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 그리고 진술 특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입니다. 형사사법 절차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경험칙, 즉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이 무엇인가요? 사실 매우 가변적입니다. 문화권에 따라 상식적이라고 하는 행위가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00명 중 99명이 예라고 할 때 한 명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칙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술 분석에서도 경험칙은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상식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100명 중 단 한 명, 심지어 1000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진술자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 분석가가 자신의 상식을 근거로 진술자의 언행의 상식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극히 분석가의 주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진술 분석 기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핵심은 기법이 아니라 그 기법을 활용해서 가설을 세우고 진술자를 면담하고 검증하는 분석가의 역량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분석의 재료는 말 그대로 진술자의 말이 담긴 자필 진술서나 편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 녹취록과 영상 또는 녹음 파일입니다. 분석 재료가 진술자의 심리적, 발달적 특성,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장애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수집되어야만 분석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 시에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섬세하게 사건에 대해 문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지적장애인에게 전후를 설명하라고 압박하거나 암시 질문을 하거나 성인이어도 일시적 혼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서없이 이야기한다고 비난하고 추측해서라도 대답을 하게끔 하는 일이 벌어지면 재료가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분석의 재료를 제대로 수집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건마다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자가 성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라면 구체적이고 생생한 성적 묘사가 신빙성 평가라는 맥락에서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자가 성인이라면 생생한 성적 묘사는 신빙성 평가라는 맥락에서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에 포함된 성적 지식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습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성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의 강제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성접촉이 아닌 강제성과 관련된 진술이 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 분석의 맥락에서 시점 간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분석 시 최소 2회 이상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면담 자료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설 검증을 위해 분석과 면담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술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면담을 계획하는 경우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진술의 빈도가 아니라 진술의 질적 측면입니다. 한 번의 조사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담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중립성인데요. 과도한 칭찬과 배려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이고 진술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게 해줄 수 있으며 진술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가는 아무리 측은지심이 유발되는 진술자라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담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충분히 배려적일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뢰인은 주로 누구일까요? 피해자들이 사비를 들여 진술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목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를 의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경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고 보고서를 주면 의뢰인인 가해자가 이게 몇백만 원짜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정에서 사설 분석가의 진술 보고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법관이 법적 판단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드물지만 분석가가 실시한 면담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가의 자격과 경력, 자세, 면담의 적절성 등이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분석가는 자신이 실시한 진술 면담을 반드시 녹음 또는 녹화해야만 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분석은 양날의 칼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